예, 안녕하세요. 총알쇼 TV입니다. 어딘이 오픈하고 8개월이 되어가네. 그리고 오랜만에 마켓 1등을 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요. 뭐 애정하고 있는 게임이 1등 했다니 저도 좋습니다. 모바일 게임 6위로 생각하면 8개월. 야, 이거 꽤 오래된 게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소리인데요. 이건 저도 오딘을 오픈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실게임 유저로서 주관적인 오딘의 장단점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오딘의 가장 큰 장점은 보는 맛이 있어요. 일단 게임은 역시 보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픽이 옆집 N사 게임에 비해 캐릭터 화면, 화려한 스킬, 또 카메라 앵글 변화가 가능해서 각 챕터마다 멋진 배경을 볼 수가 있어요. 무소강 분들도 할만해요, 게임이. 왜냐면은 사냥하면서 얻는 아이템을 거래소에 팔아서 어느정도 자체 다이아 수급이 가능하고 그 수급한 다이아로 각종 컬렉을 채우고 또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현질로만 구매 가능한 것 중에 10만원 정도의 한 달짜리 기간제 컬렉이 있긴 있지만 아직까지 처음 오픈할 때 공격력 1짜리 있어요. 영국 컬렉 하나가. 그것 빼고는 아직 영국 컬렉이 없어요. 이건 좀 칭찬할 만한 요소인 것 같은데요. 뭐 게임사가 진짜 맘먹고 돈 빨아먹으려고 하면은 영국 컬렉을 심심 한번 내놓으면 나중 되면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뭐 타게임사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던 분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점이 좀 오딘이 조금 덜 악덕한 모습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티 사냥 시스템도 이 게임의 장점 중 하나예요. 뭐 어느 정도 사냥을 하시다 보면 뭐 지하가 뭐 7층을 가야 하는데 레벨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혼자 사냥할 스펙을 만들려면 대충 전투력이 3만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거 만들려면 돈 때려붓는 거 외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1시간에 만들려면 현질밖에 답이 없는데 지하가 뭐 7층 입장 전투력은 2만이에요. 4인 파티 사냥을 하신다면 2만 초반 전투력으로 4인 파티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파티해서 사냥을 하셔도 레벨업도 꽤 잘 되고 이 무소강 분들도 전설 아바타나 전설 탈것 도전이 가능해요. 거의 리니지류 게임은 이런 뭐 변신이나 인형 또는 탈것 이런 게 있는데 오딘은 흔히 말하는 리세마라 합성을 통해 무소과금도 충분히 전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빠른 리셋을 지금은 막아놔서 캐릭을 하나 질 때마다 이런 딜레이가 생겼지만 어쨌든 지금도 결과적으로 중간 정도 하는 유저가 두 달에 두 번 정도 리셋으로 인한 합성으로 전설 도전이 가능은 해요. 어쨌든 오딘도 전설 아바타나 탈 것에 대한 기대값이 현질로 한다면은 뭐 1,000만 원 웃돌기 때문에 사실 뽑기로 뽑는다는 건 진짜 게임에 돈을 많이 쓰시는 분들 위해는 기대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나마 리셋을 통한 전설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막 캐릭터 간 밸런스 조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 몰리는 캐릭만 대부분 유저분들이 해요. 또 근거리랑 원거리에 서로 장단점이 있어야 하는데 근거리의 장점? 모르겠네요. 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하고 통제와 막피 이건 타게임에서도 있는 문제인데요. 잘못해서 지나치게 심한 서버를 가면 아예 리셋조차 할 수 없는 서버들도 있어요.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들 해주시고 그나마 작년 12월 말에 생긴 신서버는 이둔 89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엔 업데이트가 핵가금을 위한 컨텐츠 외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조금 지루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8층 월드 던전이 생겼지만 여기도 지금 그다지 갈만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6개월 이상 된 게임인 만큼 신규 캐릭터라든가 중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가실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사냥터가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오딘 오픈 때부터 8개월 정도 하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기타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알슛TV였습니다.